도시안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방문주신 정병문입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인구가 증가한 산업화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 1992년부터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물의 날을 주제로 물의 가치, 미래와 가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에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 시대를 위한 물을 아끼며 잘 보존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전 언론 보도를 통해 정수장은 부실한 운영관리로 붉은 물, 수돗물이나 유충이 발생하는 사건을 접하왔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6월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물을 사례권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해 9월에 붉은 수돗물을 충격이 시대 가기 전에 유충이 발생한 보도 자료입니다. 안정적인 상수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와 정비 세척에 대한 배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고도 정수 시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도 정수 처리를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준 정수 시설로 체계되지 않는 맛과 냄새를 유발할 물질과 아모니아성을 기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활성탄 오전 처리 등을 기술을 적용하여 수돗물을 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고도 정수 시설을 70% 수준까지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한 47개 정수장 중 고도 정수 처리 도입된 정수장은 대주민 곳은 포함하여 29개 서로 수돗물 공급량 대비 고도 정수 처리 비율은 19.7%에 불과한 지점입니다. 저희 지역구 강릉시 노원 정수장은 1989년 통수를 시작하여 하루 5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소도 강릉시를 비롯한 수천시, 시흥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86만 명 지역 주민에게 하루 평균 26만 8천톤의 수돗물을 공급한 장수도입니다. 그러나 준공 후 34년이 경과되어 시설은 매우 노후화되고 매년 수십억 원은 시설비 예산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도 노후가 심해 환경 개선되지 못해 주민들은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 665억 원은 예산을 소요되는 노원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 반영될 경우 사업비는 70%인 465억 원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위해 환경부의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승인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이 평가 지침에 따라 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법 선정을 등 행정 절차로 완화했으나 여러 차례의 신청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낙후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특별회계 특성상 경기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는 관할한 구역에 주민이 제일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노원 정수장은 강릉 10만 원 문제가 아니라 고천, 시흥, 인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되는 문제입니다. 구간 강릉시를 포함한 고천시, 시흥시는 35억 원에 달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 기본비 실시 설계 용역비를 전해 시비 부담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공급하기 위해 각본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자체가 고도 정수 시설을 설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기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어려워 국비가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도움과 지원 없이는 지자체가 이를 추진하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 반영되지 않는다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될 설계 용역비는 물론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해당 지역 주민은 상실감과 고통은 짐작조차 어려우며 지역 주민은 운송과 부심이 또한 매우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도지사 분한대시대 오병근 행정부지사님 노원교수하고 고도중수수술 설치를 위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함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오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